남양유업 창립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체포가 됐는데요. 특히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연예인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황하나 씨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몇몇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약 공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하다는 경찰청장이 누굽니까? 없어요. 불법 영상물 촬영하고 유포하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황하나 마약 파문 일파만파, 연예인이 강제 투약.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다. 3년간 끊었다가 연예인 지인 A씨가 시켜서 2018년에 다시 투약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약 투약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료 연예인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A씨가 마약을 구해오거나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투약을 강요했다. 내가 잠든 사이에 강제로 투약하기도 했다. 변호 변호사님, 지금 이 A씨가 누구인지는 경찰이 함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방침인데 이 A씨가 잠든 사이에 강제로 투약을 했다라는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건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아마 본인은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 2018년도에 투약을 강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맞았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날 신고를 했었어야죠. 그랬다라면 뭐 충분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한번 처음으로 마약을 맞고 마약 마니까 기분이 괜찮네 좋네 나도 마약에 손을 대야지 그 이후로 마약 중독자에 빠지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을 받았다. 그 자체는 이제 뭐 죄가 뭐 가미질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를 할 때 이제 워낙 그 밝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서 너에게 누가 마약을 공급했는지 누가 또 의뢰를 했는지 말한다면 네 죄를 좀 감해주겠다. 네.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하나 입장에서는 나한테 마약을 준 사람이 특정 연예인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투약했다 해서 자신의 혐의를 낮추려고 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변명 같은 경우는 조금 설득력이 약해지죠. 그럼 그 당시에 신고를 했었어야지 왜 그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좀 설득력이 약하죠, 많이. 만약에 저 말이 일정 정도 사실이라면 경찰이 그 동료 연예인, 안다는 연예인 A씨에 대해서도 뭐 강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황하나 씨한테 마약을 준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강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마약을 공급한 것과 관련해서 그 연예인을 둘러싸고 어떠한 또 마약 점조직이 있는지 아마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미 의원님, 본인이 싫었는데 잠든 사이에 이렇게 강제로 투약 조치를 했다면 이것도 또 뭐 처벌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저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예. 강제 투약이라는 게 이제 약을 먹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잠든 사람을 강제로 먹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예전에도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기소유예 받게 됐지만,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기소유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걸렸는데도, 불기소 됐단 말이죠. 그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어떤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물귀신 작전 같기도 하고 그래도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예, 지금 김현 박사님, 네. 황하나 씨가 마약 공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부인을 했고 아빠와 친한 경찰과 관련해서 없어요라고 지금 계속해서 침묵을 하다 그 두 특정 질문에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부분들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 건 그러니까 황나 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박유천 씨와 연인 관계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지인들과 특히 연예인들과의 관계를 맺어온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약 투여가 황하나 씨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권유한 것이 유명 연예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약을 투여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있다라고 이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관심이 마찬가지로 연예인으로 쏠려가게 될 겁니다. 황하나 씨 여기가 끄집어냈던 결정적인 배경은 우리 아빠랑 경찰청장이나 베프야라는 데서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베프다. 2015년도에 관련된 지인의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 공소장 재판 결과에 함께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서장실을 배경으로 뭐 사진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황하나 씨에 대해서 마약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파만파 퍼지던 의혹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로 일단락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황하나 씨가 휴대폰 등을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이 영상들을 유포했다는 거잖아요.
마약을 투여하고 이것을 불법 촬영한 뒤에 유포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적이 없다고 딱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경찰이 황하나씨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마약 투여뿐만이 아니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를 한 걸음씩 들어가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뒷선. 예, 뒷선에서의 예. 경찰과의 관계, 유착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하나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공급책 그리고 함께 투여를 했던 연예인들이 누구인지는 그 부차적인 관계 속에서 추후로 밝혀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짧게만 한 말씀 예. 좀 드리면 좋겠는데 국가 관련 마약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가 결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으로 노출되는지 그리고 누가 주로 마약 범죄자이냐면 문화예술인과 의료진이거든요. 특수 직업 계층입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마약 불감증이 팽배되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쉽게 우리 마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김밥. 아니, 물론 이게 뭐 상업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 이걸 뭐 나쁘게 봐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도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은 저도 불편했어요. 마약 김밥 보면서. 아니,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해요. 네. 맛은 있죠. 우리 애들이 보면은 마약에 대해서 좀 너무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그런데 오갈 때마다 카메라 앞으로 오갈 때마다 계속 의상이 바뀌어서 또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주황색 후드티를 입고 있다가 또 분홍색 후드티로 갈아입었다가 베이지색 후드티를 갈아입는 모습. 보통 저희들이 변호 변호사님 네. 뭐 구속되거나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체포됐을 때의 영상을 그냥 쭉 입는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옷이 바뀝니다. 이 가능합니까? 아마 체포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2, 3일 동안 아마 가족들이 옷을 넣어준 것 같은데요. 보통 그래도 갈아입지도 않죠. 오히려 머리도 일반적인 피절 같은 경우는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일부러 수염 남겨서 거칠어나게 해서 판사님 앞에서 2, 3일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췌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 판사님의 그 심정을 자극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뭐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판사님이 정말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조금 들어서 고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황하나 씨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